저 실망하신 건 너무 잘 알겠습니다. 근데 우리 홍은이가 그런 나쁜 마음 먹을 애가 절대 아닙니다. 나쁜 마음이 아니더라도 잘못은 잘못이죠. 저희 애 찾겠다고 오늘 저기 절에까지 갔다 왔어요.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. 우리 호은이가 의욕이 넘쳐서 그런 거 다들 아시잖아요. 네. 아, 얘가 얼마나 잘하고 싶었으면 독서실에서 날밤을 갔겠습니까? 네. 그럼요. 그런 걸 엿먹구어라고 하죠. 아니, 또 말씀을 또 그렇게. 엿먹구어가 뭐야? 그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다, 뭐 이런 기본적인 한자 성어잖아. 아니, 이 집 원래 대화를 좀 이상하게 합니다. 니 너 느끼잖아. 맞잖아. 뭐 둘이서 유식한 척 계속 한자로 말하고. 유식한 척이라고요? 장훈, 너 갑자기 한자 학습지 하겠다는 게 이것 때문이냐? 그래서 뭐 한자 공부 많이 했어? 아, 배달 안 가세요? 아니, 근데 아까부터 당신은 왜 자꾸 그 기사님한테 그 예의 없이? 당신 꼭 밖에서만 예의 차리더라? 라고 했어 지금? 내가 나한테 그 말 하지 말라고 그 한자 했지? 한자 공부 좀 해봐. 당신 교장 선생님이야? 내가 학생이야 지금? 내가 엿 먹고 모르는 줄 알아. 나 중학교 때 배웠고 내가 다 기억나. 지금 이제 기억나. 근데 저에게 망신을 주고 내가 어떻게? 말 좀 하자. 자기들끼리 싸워. 내 얘기 듣지도 않고.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?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해봐. 왜 그러는 거야? 그래. 내가 왜 이러는 거야? 무서워 죽겠다고. 다 망했으니까. 우리 넘어간다. 가만히 있어. 배드민턴 채 휘두르기만 해봐. 저걸 가봐. 뭐하나 누구? 아니,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기라도 했지. 나는 벌써 이렇게 됐잖아. 이게 뭐야. 도대체 뭘 다 망했다는 건데? 나중에 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빠가 그런 것처럼. 아니, 그러니까 이 아빠처럼요. 그러니까 우리처럼 될까 봐 무섭다 이거네. 아니, 나라고 망할 줄 알고 결혼했겠냐? 잘 살 줄 알았지. 살아보니까 아니었던 거 아니야. 그걸 꼭 살아봐야 알아. 나도 내가 그때 너처럼 똑똑한 줄 알았다? 나도 내가 똑똑한 줄 알았어. 그래서 후회하시는 거죠, 저 때문에. 아이고, 후회했으면 벌써 때려쳤지. 뭐하러 15년을 버텼겠냐. 어처럼 그 무서운 애한테 사자성어 가르치면서. 나는 후회는 이미 실컷 했어. 근데 생각해보면 망해도 완전히 망한 건 아닌 것 같아. 이건 때문에 너랑도 만났잖아. 장훈! 나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랑 결혼 안 해도 돼요. 야! 이놈의 새끼. 아니요, 저는 하고 싶습니다. 근데 이제 누나가 행복한 게 1순위니까 누나가 없는 일주일이 나한테는 일을 천추와도 같았고, 그리고 누나는 내 인생에서 의중 지인이고, 누나에 비해서면 난 대위 소위 할 수 있어.
어, 일취월장이네. 내가 저래? 너 확실해? 너 확실해. 당연하지. 나 100%야. 그래? 난 100%는 아닌데. 근데 괜찮아.